안녕하세요. 꼬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느 산을 할게요? 역시 오늘도 강원도입니다. 저희 오늘 강원도 원주의 진산. 정말 누구나 산을 탄다 하면 딱 첫 번째로 목표로 삼는 산입니다. 어디게요? 바로 이것은 치아산입니다. 치아산 북극 탐방지원센터고요. 저희 오늘 많은 분들께서 치아산이 가장 힘들다 하는데 그 중에서 좀 편한 코스,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스, 북극 코스를 저희가 오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꼬부부랑 같이 여기 치아산 북극 코스 한번 가볼까요? 오늘 곰탕 아니에요. 하늘이 엄청 좋습니다. 보세요. 안녕하세요, 꼬부기입니다. 하늘 맑음입니다. 현위치 여기 북극 탐방지원센터고요. 저희 오늘 여기서 북극 산거리에서 천사봉 전망대를 지나 비로봉 찍고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원래 이렇게 돌아서 한전주가 됩니다. 보둠조트까지. 저희는 그냥 오늘 원점만 밖에 하겠습니다. 짧고 힐링하게 그냥 몸풀러 왔습니다. 치악산은 몸풀러 오세요. 갑니다. 오늘 꼬부기는 몸풀러 치악산에 왔습니다. 아침 7시 10분 치악산 함께합니다. 가요. 후에서 한 5분 정도 무장애 탐방로 쭉 걸어오시면 이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은 콧물의골 탐방로고 왼쪽은 고든대 가는 길입니다. 저희 오늘은 콧물의골 탐방로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원래 환전주를 한 바퀴 돌고 이쪽 왼쪽 고든대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저희는 오늘 이쪽만 탐방해 보겠습니다. 비로봉까지 왕복 8.2km입니다. 이 깊은 숲속이라 입구부터 되게 시원하고요. 어둠에 숲이 깊어서 어두침침해요. 아직 새벽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시원합니다. 21도에서 시작합니다. 21도. 영상에는 밝게 나오지만 실제로 숲속이 어두침침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1km 왔습니다. 그 탐방지원센터에서 1km 왔고 이제 비로봉까지 3.6km인데 저희가 지금 암흑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숲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깜깜해. 아,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 한 30분 걸어온 것 같아요. 계속 올라칩니다. 나가요. 깔딱은 아닌데 올라치기예요. 지하산이 힘들어. 바람 한 점이 없어요. 저희 지금 어둠 속을 계속 걷고 있어요. 어둠 속을. 이제 햇빛 나와요. 계속 숲 속을 통과해서 졸려 죽여 잠이 안 깨지. 어둠 속이라 졸려. 정말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치아산에 눈왔습니다. 이 길이 다 하얘요. 보이시니까 이 한여름 눈이었습니다. 신기하죠? 눈이 와 있어. 눈이라고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숲속의 곰팡이였습니다. 둘 다 종아리가 든실합니다. 제가 한 시간 딱 걸렸습니다. 깊은 숲속에 음침한 숲속을 걸어오는데 올라가시면 한 시간 걸렸어요. 이제 능선 타는 것 같아요. 능선 올랐죠? 밝음이요. 밝음. 해밝음. 잠 좀 깼으면 좋겠어요. 능선에 오르면서 정신이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에고고고 아니래요. 졸리래요. 얼른 잠 깨야겠어요, 꼬부기. 오늘 하늘이 좀 예뻤으면 좋겠다. 오늘은. 저기요, 비로봉 보여, 비로봉. 거짓말. 거짓말. 어떻게 비로봉 보여, 진짜. 어디? 오, 저기. 와, 진짜네. 우리 저기까지 가야 돼. 이야. 오늘 날씨 겁나게 맑으네. 아, 이쁘다. 아, 오늘은. 오늘은 우리한테 복을 주는 것 같아.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 아.
야, 하늘 대박이고. 언제 저기까지 걸어가지? 너무 멀다. 자, 천사봉 전망대 도착했고요. 저희가 1시간 30분 만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로봉이 보이는 곳이죠? 저 멀리 도깨비 뿔처럼 비로봉이 보였어요. 천사봉 전망대 다음부터 계속 숲길 능선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좀 편한가 봐요, 여기서부터. 아, 올라올 때 진짜 힘들었어요. 편한지 안 편한지 가봐야 알죠. 근데 아까 그 숲길 진짜 되게 정신이 허황하고 눈도 흐릿하고 이상했어요, 거기. 귀가 세서 그래요. 이상했어, 그게. 이상했어. 뭔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야. 아까 천사봉에서 쭉 능선길 타고 오시면 길이 아주 좋아요. 이제 비로봉까지 1.6km 남았습니다. 오, 근데 천사봉 이후로 진짜 길이 엄청 좋네요. 계속 작은 산 옆으로 오르락 내려라 가고 있어요. 가자. 지금 비로봉 가는 길 쪽에 이 치아산의 조리떼들이 다 죽었습니다. 조리떼 꽃을 피우고 나면 다 죽는다던데, 정말 희한한 게 여기까지 온 동안에 야생화를 하나도 못 봤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데 거의 한 2.5km 왔거든요. 지금 꽃 한 송이 못 봤어요. 이쪽 코스 희한하네, 북 코스. 어때, 꽃이 하나도 없어. 야생화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꽃이. 우매무신게. 희한하네. 오늘 가볍게 힐링한다고 하는데, 아유, 아주 가볍게 힐링하고 있어요, 가볍게. 몸이 많이 풀렸죠? 네. 가볍게 힐링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내려갑시다. 맥스웰, 마스터 커피. 아이스. 아이스. 쉐이크. 쉐이크 한 번 해주세요,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다 먹지 마. 어우, 시원해요. 슬러시 됐죠? 커피 슬러시. 맛있어? 아이스 커피 슬러시를 마셔봐 주겠습니다. 반장이다. 맛있슈? 여름에 커피 얼려갖고 오세요. 진짜 맛있어. 이제 정상 600m 산입니다. 당부추입니다, 당부추. 마지막 깔뚝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 뭐 올라가면 정상인 것 같아요. 사람 소리가 나요, 위에서. 마지막일지 아닐지는 모르죠. 가봐야 알죠. 오늘 처음 와봐서 모르죠. 그러면 미리 단정을 치면은 맞아. 나중에 실망이 커. 맞아, 하나 더 있어, 계단 있고. 이게 마지막일 거야 하면 또 하나 꼭 있어. 열심히 가봐. 열심히 갈게. 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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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부. 아이고, 꼭 고지를 눈앞에 두고 힘들어. 고지가 눈앞인데 힘들어. 시끄러운 거 보니까 정상이네. 정상이, 바로 정상이. 와, 대박. 다 왔네. 하늘 보여. 하늘 보여. 아이고. 와, 저 하늘. 구름 좀 벗어. 엄청 빨리 지나가네. 어디? 어머, 진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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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와. 장난 아니야. 엄청 나오네, 진짜. 빨리 와봐. 동강이 날개. 정말로 동황이 날고 있는 듯합니다. 부고탐방지원센터에서 이제 올라오셨다가 하산하실 때 원주민이 안 하실 분들, 고등절에서 환종자실 분들은 여기 이쪽에서 상원사 이 이정표 보시고 쭉 내려가시다 보면 고든제, 거기서 좌측으로 부고탐방지원센터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한 바퀴 휘 도는 건데 저희는 오늘 일찍 내려갈게요. 그냥 원점에게 하겠습니다. 바로 내려갑니다. 왔던 길로. 몸풀러 왔으니까. 조금 힐링하러 왔어요. 자, 여기 비로봉 치악산의 비로봉에서 지금 11시 30분에 하산 시작할게요. 여기 오늘 8.15 광복절이라 등산객분도 많이 오셨고 너무도 날씨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저희 아주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갑니다. 왔던 길 그대로고 갑니다.
네네. 화산을 완료했고요. 저희 정상에서 아까 11시 한 45분 정도 출발했거든요. 네, 지금 1시 30분이니까 저희 한 1시간 반 만에 내려온 것 같아요. 올라갈 때 3시간, 내려올 땐 그 반을 싹둑 자르시면 돼요. 1시간 반으로. 저희 그냥 갈까요? 아니죠. 여기 부곡 코스 왔으니까 부곡 계곡이 이렇게 또 멋있다네요. 저희 이쪽. 부곡 폭포. 고둔제길로 해서 부곡 폭포를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250m만 오면 돼요. 갑니다. 가자. 부곡 폭포로 가자. 폭포기는 폭포쪽에 발 담글 수 있을 거라 잔뜩 기대하고 열심히 갑니다. 부곡폭포에서 발 담글 수 있을 줄 알고 조금 더 위로, 좀만 더 위로, 조금 더 위로 계속 올라갔는데 계곡 출입금 주고 발 담글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발 담그실 분들은 부곡계곡 쪽으로 가지 마세요. 포기하고 내려가세요. 그냥 내려가세요. 발 담글 데 없어요. 부곡폭포 지금 2시 11분 부곡계곡까지 갔다가 자 이제 발도 못 담그고 지금 내려왔어요. 이제 저희 어디 가느냐? 집에 안 갑니다. 저희 오늘도 캠핑 갑니다. 저희 오늘 금대 에코 캠핑장으로 갑니다. 또 꼬북꼬북 바람 났습니다. 저희는 바람 났습니다. 금대 에코 캠핑장 또 시설이 어떤지 저희 한번 가서 또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캠핑장 가서 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새로운 집이 장만했습니다. 원래 조그만 원터치 텐트였는데 지금 겨울을 준비해서 지금 이중으로 된 넓은 텐트를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안에 있는 이너 텐트 따로 있고요. 근데 야영장에 알찬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이고요. 가봅니다. 갑니다. 오늘 저희 꼬부꼬부 알타 못했습니다. 아까 부곡폭포에서 알탕을 했는데 거기 못 들어왔거든요.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의 피로를 시원해요. 시원합니까? 꼬부기 물 만난 고기 됐습니다. 물고기 됐어요. 가 알러 배고파. 맞아. 오늘 금대 야영장에서 먹는 숯불구이입니다. 오늘은 삼겹살하고 버섯하고 양파입니다. 소세지도 있어요. 아, 소세지도 구워주세요. 지금 물놀이 하거든요. 엄청 배고픕니다. 그래서 맛있게 먼저 먹어볼게요. 금대 야영장 정중앙에 이렇게 산책로의 관통서처럼 무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이 쫙 아래 보이시죠? 또 오른쪽으로 계곡 수영장이고요. 또 군대역 입구에서 한참 전동차로 물건을 싣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44번 하고 42번 경치입니다. 오늘 아침은 부대찌개입니다. 오, 이거 포장해서 끓여먹는데 괜찮네요. 자, 캠핑한 그 다음 아침 부대찌개 짜입니다. 근대 야영장은 각 집집마다 옛날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나무로. 사적인 보호가 되게끔 집도 안 보이게끔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초가집처럼 문문이 하나씩 이렇게 나눠진데 다만 최고의 단점은
위에 관해서는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 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3번부터 45분까지인가? 그쪽이 위에서 내려다 본 곳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오늘 하룻밤 잘 머문다 갑니다. 빈자리. 또 다른 인연을 맺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아, 선풍기도 갖고 가야지. 저의 팀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못 트는 팀이지만 열심히 칩니다. 그냥 웃어주세요.